보험 설계사 소개를 받아서 커피숍에서 보험 상담을 하는데 본인이 재무 설계사라고 하면서 연봉이 얼마고 영업을 매우 잘한다면서 보험 몇 개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별로 신뢰 안 가서 다른 곳에서 비교를 더 해보겠다고. 그런데 커피숍에서 나와서 집에 가려고 했더니 상담해 준 설계사 차가 벤츠야. 그럼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생각이 180도 바뀝니다. 와, 이 사람이 영업을 엄청 잘하나 보다. 와, 이 사람한테 가입을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우리나라 보험 설계사분들이 외제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탓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멍청한 건 맞지만 돈도 못 벌면서 외제차를 사라고 하는 보험회사 관리자나 그걸 고지고대로 구입하는 설계사도 미친놈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현재 설계 담당자가 외제차를 탄다거나 아니면 외제차 때문에 신뢰가 가서 보험 가입하신 수많은 고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는 4년 전부터 외제차 볼보와 벤츠 두 대를 보유하고 타고 있는데요. 저는 장기 렌트로 매월 렌트로만 300만원 정도 납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랑한 건 아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아, 저 사람 외제차도 안 타봤으면서 열폭해가지고 저딴 영상을 찍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저 또한 외제차를 현재 타고 있다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설계사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외제차 타는 설계사를 상담한 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점입니다. 신입 설계사가 회사에 입사를 하면 보험회사 매니저나 지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고객인데 차도 없는 뚜벅이 설계사에게 옷도 대충 입고 보험 상담을 받고 싶겠어? 아니면 외제차 타고 슛도 쫙 빼입고 상담한 설계사에게 신뢰가 가겠어 하면서 외제차를 빚내서 사라고 강요하는 관리자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렇게 말하는 관리자도 대가리 총 맞은 거겠지만 그렇게 시킨 대로 하는 설계사도 참 어이가 없네요. 현재 보험 설계사가 입사해서 1년간 남은 사람들이 10%채 안 됩니다. 많은 설계사분들이 지인이나 연고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시키지만 소개도 없고 본인의 무기가 없다면 결국에는 이직하게 되겠죠. 다른 직종으로요. 그럼 1년 동안 믿고 가입한 고객들은 담당자가 없는 고아계약이 되는 거죠. 물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이 되겠지만 과연 그 사람이 진실하게 관리를 해줄까요? 요즘 젊은 설계사들 보면 수많은 상품과 보험 공부를 하루 종일 해도 모자른 판에 외모에만 신경 쓰는 설계사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영업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인생 성공해서 외제차 타고 다니는 설계사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무리해서 빚내서 외제차 구입한 후 영업도 되다 안 되다 결국 차 할부 리스트도 못 내서 차 반납하거나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 설계사나 그냥 뚜벅이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설계사나 상담이나 영업 스킬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랫동안 보험이라고 진실하게 보험 관리해준 뚜벅이 설계사가 오히려 신뢰가 더 갈 수 있겠네요. 그런데 대부분 일반 고객들은 멋진 슈트에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멋있고 전문스러워서 일반 설계사가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해도 전문가처럼 보여서 보험 가입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외제차 타고 다니는 설계사의 특징은 스타일도 좋고 말빨도 좋고 거기다 웃기기까지 합니다. 가입할 때 온갖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걸 믿고 가입했다가는 나중에는 당신이 무슨 사고가 나서 전화하면 담당자가 바뀌어 있죠. 오래가지 못해요. 절대. 외제차 타고 다니는 설계사들은 남들은 재무 설계하고 펀드, 주식, 보험, 저축을 추천하지만 정작 본인은 월급난 되면 차 리스비에다가 유지 안 되는 보험을 때려받고 자폭한 걸 메꾸고 차 유지비에다 카드비까지 정말 비좋은 대상이죠. 이런 설계사들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그리고 보험 설계사들이 워낙 씀씀이가 해퍼요. 정말 해픕니다. 수쳐먹는데 30만에서 40만원 버리고 고액 계약한다 싶으면 1, 2회차 보험료 대납해주고 몸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보험회사 안 나가버리고 지멋대로죠. 지멋대로. 뭔 개소리야!
거기다 관리자가 뭐라고 하면 온갖 핑계를 다 대고 몸 안 좋다고 하면서 어떤 경조사 때문에 못 나간다 이러면서 영업도 꾸준히 잘하지 못하죠. 그러다 기분 나쁜 소리 좀 하면 저 다른 곳으로 이직하겠습니다. 여기 회사는 저를 케어하기에는 저랑 안 맞네요 하면서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그런 설계사가 다른 곳을 가면 보험 영어 잘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계속 반복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 믿고 가입한 고객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본인 악감도 못하는데 누굴 관리하고 책임지겠어요? 아휴, 이러니 같은 업종에 열심히 일하는 다른 설계사가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계사도 문제가 있지만 그 설계사를 선택한 보험 계약자도 문제예요. 툭하면 전화해서 보상 되니 안 되니 하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밤 12시까지 나든 시시때때로 종처럼 부려먹는 보험 가입자도 문제라는 거죠. 설계사에게 가입했다고 갑질이랑 갑질은 다 하고 서운하다 싶으면 왜 그런 상품을 추천했냐, 보험금 늦게 나온다, 관리 좀 해달라, 돈 안 빠져나가는데 왜 연락이 없냐, 여태까지 뭐 했냐,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런 비서를 둬야지 설계사를 왜 둡니까? 왜 갑질하니 갑질을 하냐고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한 상품 가입하면 평생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텐데, 그런데 꼭 보험 가입하면 저 상품권 없어요? 1회차 보험료 내주세요? 어이가 없어서 누가 보면 수천만 원 버는지 알겠어요. 그런 고객도 참 문제라는 거죠. 요즘은 설계사 한 명만 안 만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비교하고 가입하면 상품 더 안 주나 저울질하고 보험 설계사도 참 더러워서 못해먹을 지경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그런데 보험 설계사가 외제차 타고 오면은 먼저 경계 먼저 해야 됩니다. 보험 설계사로 선곡해서 외제차 구입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100명 중 2, 3명 될려나요? 나머지는 빚이 몇천 쌓이고 미래 계획도 하나 없는 그냥 빚 좋은 설계사일 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본인의 자산을 맡기고 싶겠어요? 설계사 본인이 재테크하고 자산을 불려야 고객들도 신뢰가 가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할 텐데, 그런데 내 일이 없는 설계사에게 누가 자산을 맡기겠냐고요. 참나. 설계나 보험 관련해서 얘기해 주거나 혹은 주식이나 펀드 투자라고 하면 당신이 실제로 투자해서 돈 번 사례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보험도 보상 관련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알려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입술이 벌벌 떨려서 말 못할걸요? 보험은 젊고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경험과 경력을 무시 못해요. 항상 변수가 있죠. 그래서 젊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설계사분들은 한 번쯤 의심할 만하죠. 그래서 외제차 타고 다니는 설계사분들에게 보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으나 머리가 비고 외모에만 신경 쓰는 설계사보다는 뚜벅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보험 영업을 하면서 보험 관리도 잘해주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보상 관련해서 내고 있는 설계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하네요. 보험 상품도 특약 설계도 중요하지만 보험 담당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보험은 설계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위기가 한 번씩 꼭 찾아오는데 그럴 때 이직 안 하고 지그시 보상 관련해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담당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하겠다고요? 그럼 다이렉트 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하고 본인이 다 하세요. 절대 일반인들이 공부하고 보험 설계하고 나중에 보상 관련해서 보험사와 싸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는 것도 없지, 경험도 없지, 어떻게 보험회사와 싸워서 이기냐고요. 외제차 타고 다니는 성공한 설계사분들도 있지만 그런 설계사분들이 정말 드물고 거의 없어요. 돈 없는 게 아니고 빚이 있다는 거죠. 빚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 권유 받고 당신도 결국은 빚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외제차 타고 다니는 설계사를 만나지 말라는 주제로 한번 썰을 풀어봤는데요. 현재 보험 입문하는 초보 설계사나 혹은 강요하는 보험 관리자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라는 뜻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보험 설계사가 상담하면 몇 초도 안 돼서 아, 이 사람이 고수인지 하수인지 바로 알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에 투자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고객과 상담하여 보험 영업을 롱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신뢰가 쌓이고 고객이 많이 늘어나서 소개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 빚내서 외제차 사는 것이 아니고 여유있게 외제차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도 외제차 타고 다니는 설계사보다는
보험만 믿고 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롱런 할 수 있는 담당자를 찾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